영상은 BMW G310R 310cc 바이크 리뷰이며 유용한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정보가 정말 없을 수 있는 영상이니 정말 G310R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BMW 모터라드 강남점을 방문해 주세요. 협찬은 1도 없어. 배달 가능하나요? 아, 가능합니다. 어. 오늘은 보배 리뷰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운전면허증은 1도 없는 예쁜 친구가 리뷰를 해줄 예정입니다. 예쁘게 아무 말이나 할 것 같으니 G310R이 정말 궁금하신 분은 다른 유튜브를 조금 전에 편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무측으로 빠지지 않으면 1륜차 진입금지예요. 이놈의 내 인연 지도는 내비로 쓰는 게 아니에요. 1륜차 설정인데도 자동차 도로로 안내를 해주었어요. 내 벌금. 오늘도 열릴 타는 길치. 양화대교에 줄을 서버렸다.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쁘게 나왔대. 어, 그니까 이게 뭔가 약간 회색빛이 나면서 너무 밝지도 않고 딱 적당한 빛과 땅땅땅. 무따 시트고에 대해 알아보자. 친구의 키는 165cm, 시트고 785mm. 양발 터치 가능합니다. 아주 국가으로 국가으로 가능. 다리가 짧아서 그런가? 뒤꿈치 닿게. 양발은 안 돼. 너 양발 돼? 안 되지, 나도. 당연히 안 되지. 야, 이거 한 발은 뒤꿈치, 한 발은 이렇게 앞꿈치. 아이, 당연히 이렇게는 나도 되지. 핸들을 잡고 균형 맞춰. 양발
발이 안 돼. 뒷꿈치는 안 돼. 그러네. 야, 나는 어떻게 했냐. 아, 165도 여러분 타기 힘듭니다. 네. 처음 알았어. 난 내가 작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165도 안 돼. 현란한 바운스. 배달 시켜 먹어야 되나? 배달이네, 여기. 이제 배달이네. 그 열아만의 섹시한 포즈 같은 거 없나요? 저 옷이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위에 거 한번 벗어보세요. 시트고 785mm. 이번에는 155cm 비교 분석 들어간다. 자, 한쪽 발 안정감 있는데, 자, 그럼 반대쪽 오른쪽 다리는. 뭐야, 아예 안 닿잖아. 그래도 세웠을 때 양쪽 앞발은 가능하네. 양쪽 앞발 안 닿으면 못하지. 앞발이라고 하니까 뒷발도 있을 것 같다. 남라와 열아도 비교해보자. 혹시나는 역시나 김상기 차장님께서 출연을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양발이 닿는다고요? 왜 양발이 닿지? 80kg가 넘으니까요. 발끝 타기 위해서 체중을 보셨어요. 아, 이유가 있으시군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시군요. 출발 그렇게 많이 내려가나? 엄청 스프링이 앞쪽이 많이 내려가네. 저는 안 닿고. 뭐야, 난 스프링 차이가 없잖아. 세워봐. 좀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 같은데? 서있다가? 근데 조금 내려간다. 아니, 구궁하고 내려가는 거. 구궁.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분 가만히 있자. 슈퍼커브에서 지금 BMW G310R로 바꿔 탄 지 얼마나 됐어요? 일주일이야. 일주일. 근데 이게 오디오가 잘 들어갈까? 그래서 내가 가져온 게 있긴 있어. 아, 그래? 아, 뭐야, 이런 것도 있으면 진짜 꺼내야지. 내가 그렇지 뭐. 네, 인터뷰 해볼게요.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거는 크게 무겁고요. 아, 크게 굉장히 무겁다. 속도가 달라서 진짜 멀리 갈 때 너무 좋아요. 멀리 갈 때. 아, 하긴 이거 집앞 마실용은 아니지. 마실 갈 때 이거 어떻게 타고 가겠어? 사람들이 이거 타고 있으면 말을 좀 많이 걸어요. 아, 뭐라고 걸어요? 아, 나도 말 걸고 싶다. 얼마 주고 샀냐고. 아, 진짜? 얼마 주고 샀어요? 2,000만 원? 2,000만 원? 자, 이제 모두 집중하기로 해요. 스킵 안 돼요. BMW G310R은 공홈에 630만원의 착한 가격으로 커터급 네이키드 단기통 300cc 입문용으로 예쁜 디자인이 특히나 눈에 띄어요. 근데 가격 말하면 안 돼요. 존만 보태면 1,000만 원인데 그것밖에 안 하냐고 타박만 받아요. 우리 다같이 가격은 1,000만 원으로 통일하기로 해요. 수랭식 1기통 엔진으로 관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으며 배기량은 313cc, 최대 전격 출력은 9250rpm, 최대 토크는 7500rpm 전자식 인젝션입니다. 공홈 최고 속도는 143km지만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며 연비는 공식 30km 정도, 고급 말고 일반 휘발유를 주유하면 됩니다. 시트고 모르는 사람 없지요. 785mm, 연료 탱크는 11리터, 무게는 150kg 정도로 정말 가벼워요. 이것으로 바이크 사양은 마칠게요. 도움이 되셨나요? 모든 정보는 공홈에서 가져왔습니다. 남은 영상도 안 보더라도 틀어만 놓으시고 좋아요는 눌러주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헬멧도 바이크 바꾸면서 풀페이스로 바꿨습니다. 써봐요. 헬멧도 힘들고 못생겨지는 것 같아. 오, 면봉 같다. 고급 면봉. 고급 면봉. 거랑 좀 다르지. 전에 쓰던 거는 위에만 덮었는데 이거는 다 덮잖아. 턱을 보호해줘야 돼가지고. 맞아, 맞아. 떨어지면 턱 나갈 듯. 이런 걸 써야 되는구나.
어? 우와 뭐야 뭐야? 아, 말 안 들려. 이거는 미러실때. 아 근데 이 뭐야 똥파리 있잖아 그거랑 투명이랑 뭐가 달라요? 안에서 볼 때는? 이거 선글라스 된 거 같아. 아 그래서 그걸 낮에는 안 쓰고 밤에만 쓰니까 이것도 비쌀 거 같아. 어, 우리 오늘 커플이다. 언니 참작 되시네.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여기도 되게 좋은데? 뭐 어디? 여기. 어, 그니까 여기 좋네. 여기 넓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어. 공간도 있고. 아 여기 괜찮네. 딱이네. 여기가 어. 딱이야. 놓친 공간. 연출하지 마시고요. 우와! 아 진짜 아까 길도 괜찮았는데 느낌이. 아까 저도 길 벗어난 거예요. 돌아갈 때 다시 해보자. 돌아갈 때? 어.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겠다. 이거 보여줬어? 예. 찍긴 찍었는데 그래도 귀엽네. 일주일도 보여줘. 아, 이게 좀 보여줘. 맛있겠다. 그리프? 이거는 키링. 귀엽네. 귀여워 완전. 띵띵띵. 근데 가격이 귀엽지 않아요. 얼. 눈도 너무 귀여워. 뭔가 왜 이렇게 재밌어? 아니 이런 거.